비던 봄날은 어느덧 가고 낙엽에 갈맞아 저물어 가네. 인생은 나그네 나그네 인생길을 홀로 사고 고향을
갈매기 갈매기야 울지 마라 이 마음이 서럽다 아 88코스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 서해랭킹 88코스는 정곡항에서 궁평항까지 약 15km 정도 예상되고 있고 지금 황금해안길을 화성 실크로드 황금해안길 길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걷습니다. 서해랑길 전곡항을 빠져나와서 해안가로 걷기 시작합니다. 날씨는 푹푹 찝니다. 아침에 흐리고 비가 올 듯 잔뜩 흐리다가 이쪽 여기 지금 날씨는 아주 완전히 땡볕임 뜨겁게 내려붙이고 지금 2시가 넘어가지고 아주 무덥습니다. 서해안길 88코스 화성 실크로드 2코스 황금해안길 황금해안길 전체 16km고 이게 여기가 공원인데 이게 뭐 자기나무 꽃인가? 서해랑길 88코스 태그가 보였습니다. 여기 공원이 엄청 크고 시설이 잘 만들어져 있네요. 커피 한잔 시켜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누라도 아직은 즐거워하면서 차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땡볕에 걷느라고 수고합니다. 커피 한잔하고 마누라 신이 났습니다. 제부도 입구 상거리입니다. 제부도 입구 상거리 100mm 쪽으로 서해랑길은 가야 되고 우측으로는 제부도 들어가는데 제대로 서해랑길 88코스 찾아왔는데 길이 길같지가 않고 이리 와 경운기에 커다란 태극기를 달고 농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부도 제빵소 요즘 빵집 커피집이 아주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여기는 뭐 경기만 소금길이라는 또 리본이 있네요. 경기만 소금길. 지금 출발한 지 8km 2시간 40분 걸렸다는 멘트입니다. 우리 마누라는 벌써 다리가 아파서 지팡이 달라고 해서 하나 주고 걸음보가 느려지네요. 힘내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그렇지. 호호 벌판 바다를 끼고 있는 그냥 아직 개발이 안 된 습지를 걷고 있습니다. 서해랑길 88코스 이정표 태그가 보입니다. 아유, 뜨문뜨문 저게 달려 있어가지고 도움이 안 돼요. 길이 긴가 민가. 그래도 나는 옛날에 이 길을 한번 걸었기 때문에 황금 해안길 하고 서해안 88코스로 갔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잘 기억을 찾아서 걷지만은 처음 오는 사람들은 저 표시기를 보고 걷겠다는 꿈은 아마 잘 깨질 겁니다. 중간에 갈림길에서 좀 이런 표시기들이 잘 달려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대가 나오네요. 소금밭 염전지대. 저쪽으로 낚시터인 것 같고. 뭐 사격장 안전수칙 초소가 나오네요. 자, 우리 집사람 우리 마누라하고 모처럼 걷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지? 아주 너무 시원하고 힐링하는 기분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네. 자주 오세요. 네. 네. 다음부터 다른 부부들도 이렇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100mm로 해서 궁평항까지 갑니다. 15km 중에 지금 한 9km 정도 지났고 해초, 홍초라 그러나? 여기 황금 해안길은 저쪽 샛길로 해가지고 저기 바닷길 쪽으로 가고 서해랑길은 도로 따라서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 황금 해안길에 길이 희미하고 이정표는 있는데 아무도 가는 흔적은 없고 시원한 바람이 오고 있습니다. 100mm. 12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3시간 27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3.8km, 평균 속도 3.4km입니다. 100mm 어촌 체험 마을 옆에는 100mm 사랑방. 삼거리입니다. 100mm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0mm 영어 조합법인 100mm 동네로 들어갑니다. 여기 100mm입니다. 100mm 어촌. 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고 경치 좋습니다. 경치가 좋네요. 현재 3시간 39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여기 어디야? 해넘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0mm. 뭘 여기 해안가 100만 불짜리 해넘이를 우리 집사람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해넘이. 아, 해가 장관입니다. 서해로 넘어가는 거. 아, 너무 좋아요. 저녁 노을을 서산으로 해는 지고 여명을 보고 다시 여기 산으로 올라갑니다. 황금향길. 보근보근한 숲속입니다.
해가 넘어가지고 여명을 받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정자도 있네요. 와, 궁평 낙조길. 잘 만들었습니다. 조명이 아주 좋네요. 이거 서해랑길 88코스, 여기 궁평항 밤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밥집에 가서 밥 좀 달라고 그러니까 시간 넘었다고 받지도 않고 운전박대하고, 여기 이마트 24점에서 전복 훈죽하고 계란하고 해서 끼니를 저녁을 때우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궁평항,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야간 어두워져 가지고 한 2km, 경치는 좋은데 그냥 야간 트레킹도 하고 나름대로 고생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소감 한마디. 아, 즐거웠습니다. 아, 맛있네. 나는 계란을 좋아해 먹었는데.